보수 언론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예를 들면 벌어졌거나 이럴 경우에는 네. 상호 간에 자동 개입한다는 게 거의 이제 확실시 되는 거다라고도 해석을 많이 했는데, 네.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꼭 그런 건 아니다. 뭐 한겨레 기사뿐만이 아닙니다만 다른 언론들도 그런 대목들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일면까지 보여드리고 저희가 또 얘기를 풀어 김민하 평론가 얘기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 개입 길 열었다. 보수신문들은 주로 저기 톤이나 저거보다 더 나아간 톤으로 지금 보도를 했어요, 오늘. 근데 동아일보는 어찌됐든 간에 유사시라고 하는 게 결국 뭐 전쟁 상황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러시아가 직접 개입을 할수 있는 그런 길을 텄다. 이런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뭐 구한말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받게 되고 그러는 건데요. 이제 얘기 이어가세요. 핵심이 이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상호 지원이 북한과 소련이 동맹 조약을 맺었을 때의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의 복원을 뜻하는 거냐, 네. 아니면은 이 소련이 없어진 다음에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친선, 선린, 협조 조약, 그러니까 아주 낮은 단계의 조약인데 네. 이때 맺었던 지체 없이 접촉, 협의, 협력한다의 좀 강화된 표현이냐. 이게 이제 지금 쟁점인 건데 네. 한겨레는 그게 확인되지 않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양쪽에 이제 표현의 차이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계속 동맹을 거론을 했습니다. 우리 네.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 이런 식으로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이제는 뭔가 동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푸틴은 공동 언론 발표에서 단한 번도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양쪽에 이런 인식의 차이도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분석을 맞아요.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사실은 북러 정상회담 그리고 포괄적 전략 이게 이름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적인 내용.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구하기 위해서 푸틴 대통령이 방북했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한겨레 시각이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겨레 신문 3면 보여주십시오. 북러 초밀착 그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부활 여부는 불명확. 방금 전에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했던 그 시각을 사면에서도 이어가면서 담은 건데요. 그러니까 쭉 밀착했다고 하는 건뭐 당연히 군사적으로 좀더 가까워진 측면도 있고, 그리고 군사 기술을 넘겨주는 것도 앞으로 뭐 어느 정도까지 넘겨줄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건뭐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 상호 지원의 구체적 조건과 내용,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김 위원장이 공동언론 발표 때 북러가 동맹관계에 올라섰다 그러면서 위대한 조로 동맹관계는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로소 역사의 닻을 올리며 출항을 알렸다 이렇게 거듭 강조한 걸 보면 새 협정의 지향은 2000년 신조약보다 그러니까 원래 조소 조약이라는 게 1960년대 맺은 거고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을 방북했을 때 그때 신조약을 맺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 이제 조약을 또 맺은 건데 그때 2000년 신조약보다 1961년 사실 그때 뭐 전지 상태 마찬가지 상황이었으니까 또 냉전 시기이기도 했고 그때 자동 지원 조약 자동 지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자동 개입이라고 자동 개입이라는 조약 그 협약 내용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문구가 그 동맹 조약에 더 가까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도 김 위원장과 달리 푸틴 대통령의 공동언론 발표문 내내 단한 번도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사실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근데 대내외적으로 러시아의 초밀착 수준을 과시하려는 북한과 한국, 중국 등 동북아 주변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러시아의 인식차가 드러난 것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이 전하고요. 그다음 문제는 다음부터는 김민하 평가가 얘기해 주세요. 다음부터요? 제가 그럼 얘기할게요. 아니, 뭐, 이게 그래서 계속 쟁점은 어쨌든 상호 지원이라는 게 군사적인 자동 개입을 의미하는 거냐의 여부인데 그걸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가령. 동맹 조약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령 이제 네. 그 부분에서 그러면 상호 지원하고 군사적 자동 개입이 결정적으로 갈리는 대목이 뭐냐. 네. 법적 구속력이 즉시 발효되느냐의 여부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미동맹 조약 같은 경우에는 자동 개입 의무가 없고 북중 조약에는 있는데 비교를 해보면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보면은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서 행동할 것을 명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뭔가 일이 일어났을 때
미군이 한국을 도와서 전쟁 행위를 하려면은 헌법상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즉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 개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미조약은 그런 것입니다. 조약 자체로만 보면 물론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자동 개입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전쟁 상황에 미국이 개입하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자동 개입은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북중 간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이 벌어지면은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지체 없이 예, 지체 없이 모든 힘을 다해서 바로 그냥 군사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자동 개입이다. 그러면 6.25의 정전협정의 당사자이기도 하니까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지금 그런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거냐. 이거는 조약 전문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양측의 얘기도 다르고 또 표현도 상호 지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까도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네. 푸틴은 동맹이라는 표현을 지금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지만 이 대부분의 오늘 보도를 쭉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러한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한 걸로 봐야 된다. 하지만 앞으로가 그러면 예를 들면은 북한 러시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그러한 가능성 자동 개입이나 이런 것들까지 관계가 발전한 여부가 완전히 닫혀 있는 거냐는 모르는 거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한겨레신문 기사에도 만약 북러 새 협정에 자동 개입 조항이 명시됐다면 이는 1990년 9월 30일 한소련 수교 이후 30년 넘게 축적되어 온 남북러 3국 관계를 뿌리부터 흔들 위험이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중국하고 북한의 관계가 러시아하고 관계보다 더 긴밀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리고 6.25 참전국가이기도 하고요. 중국은. 그리고 정전협정, 그러니까 휴전협정 당사자이기도 했고 중국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자동 개입 조항을 뭐 북중 관계에서 협정에 넣어놓는 게 한편으로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러시아하고 자동 개입이 들어갔는지 아닌지를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걸 바라보는 중국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그걸 담고 있는 게 동아일보 사면입니다. 보여주십시오. 아, 저기 밑에 지금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게 위에 되어 있는데요. 아래예요. 신기 불편한 중, 북러 관계 발전 환영, 영내 안정 기여를 이렇게 코멘트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전에는 환영한다고 하다가 이번에 반응 나온 게 영내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서 톤이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중국이 불편해 한다는 게 엿보인다. 이게 기사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회이둥 외교부 부부장이 북러 교류가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마침 푸틴 대통령 방북 기간 중에 한중 외교안보 차관급 대화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우리 정부 관계자가 물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중국 측에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한 번 더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양측의 불법적인 군사협력 강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뭐 물었다기보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니까 순회이동 부부장이 북러 교류가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 이런 취지로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통상 북러 밀착에 대해서 관계 발전을 환영한다. 양자 문제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렇게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중국은 약간 미묘하게 이번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어쩌면 좀 더 불편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너네들 사고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뭔 사고를 쳐?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